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릿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닌텐도 스위치 e숍 썸머 특집할인 제2탄입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 닌텐도 e숍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할인 게임들 중 베스트 10을 선정하여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놓치면 꽤나 아쉬울 작품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이번 7월 말 실시된 한국 닌텐도 e숍 할인에서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대박 핫딜로 판매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를 장식하는 게임은 바로 매번 올림픽을 기념하며 발매되었던 게임이죠. 마리오와 소닉 2020 도쿄 올림픽이 이번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에선 올림픽의 다양한 육상 스포츠는 물론 구기 종목부터 펜싱, 승마, 스케이트보드 등 총 21가지의 종목을 즐길 수 있고, 전 종목 모두 로컬 플레이는 최대 4인까지, 온라인 멀티플레이는 최대 8인까지 동시에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올림픽과 휴가 시즌을 맞이한 지금 구매한다면 최고의 파티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추가로 이번 작에선 전작과는 다른 독특한 모드가 추가되어 2020 도쿄올림픽 외 1964년 도쿄올림픽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종목 선택에서 1964 도쿄올림픽을 선택할 경우 아주 익숙하고도 낯익은 8비트와 16비트의 모습을 한 마리오와 소닉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답니다. 현재 본 게임은 스위치 e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구매 전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직전에 마리오와 소닉 올림픽과 달리 진짜 사람이 등장하여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게임, 2020 도쿄올림픽이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올림픽의 공식 라이센스를 이용한 2020 도쿄올림픽 게임으로, 선수들의 국적은 물론 외모와 체격 등을 커스터마이징하여 직접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선수들을 육상, 수영, 각종 구기 종목을 비롯한 올림픽 인기 종목 15종목 이상의 게임에 출전시킬 수 있어 보다 몰입감 높은 플레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 종목 온라인 플레이 지원으로 가족, 친구들 뿐 아니라 세계의 게이머들과 협력 및 대전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본 게임 역시 스위치 e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세요. 마계전기 디스가이아의 최신작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6가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번 작은 죽을 때마다 강해지는 좀비를 주인공으로 그를 둘러싼 개성 넘치는 악마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 작에선 죽을 때마다 더욱 강한 힘을 갖고 되살아나는 주인공의 좀비 특징 덕분에 레벨 제한은 기존 4자릿수에서 8자리로, 그리고 최대 데미지 또한 억 단위에서 경 단위로 상향되는 등 많은 면에서 기존 작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번 작은 시리즈 최초로 3D로 제작되었으며 스테이지 내 행동들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식으로 해당 스테이지를 자동 사냥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현재 본 게임 역시 스위치 e숍 내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본 게임에 보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걸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다이시 던전에서 직접 주사위가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게임, 다이시 던전이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직접 주사위가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한 배틀을 펼치게 되는데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턴제를 이용한 덱빌딩 로그라이크로 매턴마다 주사위를 굴려 그에 해당하는 효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주사위의 랜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만의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품인데요. 과연 플레이어는 모든 적들을 쓰러뜨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앞서 소개한 다이시 던전에 이은 또 다른 덱빌딩 로그라이크 게임 다키스트 던전이 7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롤플레잉 전략 게임이자 로그라이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자랑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만큼 성취감도, 그리고 플레이어의 스트레스도 상당하기로 유명한 작품이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래요.
서로서로 출발하세요. 하이. 상당히 독특한 게임성과 비주얼, 그리고 굉장히 중독성 넘치는 OST 등으로 많은 게이머들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괴혼 시리즈의 첫 작품, 괴혼 굴려라 왕자님의 리마스터작인 괴혼 굴려라 돌아온 왕자님이 24%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대코스모의 킹오브킹인 주인공의 아버지 아바마마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실수로 우주의 별들을 마구 부숴버리고 그 뒷수습으로 아들이자 주인공인 왕자에게 지구로 내려가 다시금 별과 별자리 그리고 달을 만들 수 있는 물건들을 보게 하는 것을 계기로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아주 작고 매우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한 덩어리를 굴리게 되고 굉장히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 나중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큰 물건들을 접착시키면서 덩어리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매 스테이지마다 할당되어 있는 시간 제한 덕에 꽤나 긴박하고 스릴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추가로 현재 본 게임은 한국 닌텐도 e숍에서 구매해야만 한국어로 즐기실 수 있으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된 브레이블리 디폴트 2가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브레이블리 시리즈와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개발진들의 최신 JRPG 작품으로 본작에선 역시나 크리스탈이 인도한 빛의 사전사를 주인공으로 그들은 서로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 주요 스토리입니다. 이번 브레이블리 디폴트 2는 전작에서도 그러했듯 턴제 커맨드 배틀을 펼치는 작품으로 각 캐릭터는 메인잡과 서브잡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스킬을 동시에 사용하거나 한 가지에 특화된 캐릭터로 만드는 등 자유로운 캐릭터 육성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작은 2라는 넘버링을 달고 있으나 전작을 플레이하지 않았어도 본작을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본작 역시 한국 닌텐도 e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이 점 또한 참고하세요. 君が... 과거 3DS로 발매되었던 퇴고의 달인의 RPG 작품인 쿵딱쿵딱 시공 대모험과 쿵딱쿵 신기한 대모험이 각 28%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RPG 작품이라는 장르에 맞게 리듬 게임이지만 스토리 모드가 존재하며 시공 대모험에서는 시간의 문을 통해 시간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신비한 대모험에서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석판 속에서 나온 신비한 소녀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플레이하게 됩니다. 본 게임은 RPG 작품답게 스토리를 진행하며 에서 세계를 모험하고 적과의 배틀에서 태고를 사용한 리듬 배틀을 펼치게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RPG 모드뿐만 아닌 아케이드 모드를 통해 다른 태고의 달인처럼 연주만 하는 모드도 즐길 수 있답니다. 버블버블과 퍼즐버블 같은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로 유명한 타이토에서 동방 프로젝트와 퍼즐버블 그리고 리듬 게임의 요소를 아주 적절히 섞어 만들어낸 일명 퍼즐 음악 게임 동방 스펠버블이 3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본 게임은 동방 프로젝트의 총 20명의 캐릭터들과 함께 즐기는 스토리 모드 또는 CPU 대전 모드와 2인 모드를 제공하고 이 외에도 추가 컨텐츠 업데이트로 음악 모드, 미션 모드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 스위치 e숍에서 무료 체험판을 배포 중에 있으니까요. 구매 전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닌자 메트로베니아라는 장르로 출시되었던 쿠나이가 5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쿠나이는 고대 전사의 영혼이 주입된 전투 로봇 태비를 주인공으로 본인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며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픽셀아트로 꾸며진 다양한 스테이지를 탐색하면서 닌자들의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여 빠르고 경쾌한 액션을 즐기거나 줄타기 혹은 벽 오르기를 하는 등의 다양한 파쿠르 액션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현재 쿠나이의 경우 스위치 e숍에서 무료 데모 버전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구매 전 체험판을 먼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7월 두 번째로 실시된 썸머 특집 할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할인에서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할인 중에서 역시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리오와 소닉 올림픽이 꽤나 눈길이 가는데요. 단순 버튼 입력만이 아닌 조이콘을 활용한 기능도 즐길 수 있는 데다 또 그리운 도트 모드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꽤나 재밌을 것 같죠? 그 외라면 동방 스펠벌블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기에 조금 관심이 가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또한 영상 마지막엔 추가 할인 품목 5가지를 빠르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코르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을 플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